네, 한정원의 부동산 DJ 가벼운 이야기들로 힘차게 출발을 해봤고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여기 이슈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월세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주요 정책 중 하나였죠.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상반기 전국 주택시장의 월세 비중이요. 무려 51.6%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뭐 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내는 게 낫다 이런 인식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월세 비중이 50%를 넘었잖아요. 말씀해 드린 것처럼 통계 집계를 시작한 게 2011년인데 그 이후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를 앞질러서 과반을 지금 넘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월세 시대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부디? 지금은 사실상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월세 시대라고까지 이렇게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지금 뭐 여기도 나오지만 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내는 게 낫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전세로 사는 게 오히려 불리하니까 전세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가는데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임대차 3법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선진국들의 정책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선진국들조차도 시행을 해보니까 부작용이 많더라. 그래서 폐지한 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미국도 뭐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이런 일부에서만 진행을 하지 다 뭔가 했다가 시도했다가 이제 지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그 오히려 이제 좋은 점보다 안 좋은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지금 결국은 좋은 점보다 오히려 취지는 좋았지만 오히려 결과는 좀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임대차 3법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세 뭐가 무슨 뭐 여기 보니까 전세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너무 나간 얘기죠. 너무 나간 얘기고 전세 종말은 안 올 것이다. 앞으로 모르겠어요. 한 50년 후나 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서민들이 어쨌든 돈을 모아서 이 우리 주거 사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전세 제도거든요. 그래서 전세 제도라는 것은 쉽게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인기가 많은 건 지금 상황상 맞지만 월세 시대다, 뭐 전세 종말이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갔다. 그렇죠.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일단 해 주셨는데 뭐 과반을 월세가 넘었다, 전세를 추월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래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세 여기 보니까 48.4, 51.6. 완전히 지금 추월했죠. 그렇죠. 전월세가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까지만 해도 이 전세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2021년도부터 완전 역전이 지금 돼가지고 월세 비중이 역전이 돼서 지금은 월세 거래가 훨씬 더 지금 큰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초반에 나왔던 화면에서 이자보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오히려 싸다. 유리하다는 거죠.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 인식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라는 거잖아요. 이게 영원하진 않을 거다. 그렇죠. 라는 거. 예, 이게 지금, 부디 생각은. 지금이야 그렇지만, 근데 제가 뭐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이 전세제도 안 없어진다. 근데 예전에 전세제도 없어진다고 또 한동안 호들갑을 떨던 시절이 또 있었거든요. 전문가들도 월세 시대에 도래한다. 선진국들처럼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없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는. 그렇게 생각하신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전세는 안 없어질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세제도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지금 뭐 있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세제도가 없어지게 되면은 서민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아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전세제도가 없이 월세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니까 자기 월급의 뭐 한 4분의 1 정도가 월세로 들어가고 심하면 3분의 1까지 월세로 지불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이 오히려 서민들 같은 경우에 내 집장만 하기도 힘들어지고요. 더더욱이나. 그래서
이 전세제도는 아마 어떤 정책적인 그런 면에서 봐서도 네. 이거는 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이자가 더 비싸다라는 인식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는 한동안 그러니까 한동안 지속되지만 금리가 오르면 또 내리는 시기도 또 오죠. 금리가 뭐 영원히 오르진 그럼요. 않을 거다라는 또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월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뭐 요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월세가 진짜 비싼 아파트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듣는데 실제로 몇 군데 좀 볼까요? 여기 뭐 보니까 네. 이 청담 뭐 동양 8학원 월세가 5억에 1,300이에요? 1,300? 여기 지금 보면은 1,300? 5억에 1,300이네요.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와, 1,300이네, 1,300. 약간 눈을 의심해. 눈을 의심할 뻔했어요, 네네네. 지금. 청담동. 와. 야, 청담동이 유명하긴 한가 봅니다. 그래서 5억에 1,300. 1,300씩 와.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또 있어요? 이건 또 이제 용산의 지성과 아파트인데요. 월세 1억에 1,200. 여기도 뭐. 여기도 1,200이네요. 1억에 1,200. 월세인 거죠? 네, 월세. 월세. 아, 월세라고 써요. 월세를 1,200씩 내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우리 일반 뭐 직장인이나 일반인들 사고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금액이네. 그렇죠? 그러게요. 전경도 나오고 있는데. 참 심하긴 하다. 그러게요. 뭔가 약간 극소수 사례예요, 그죠? 이런 경우는 월세가 와 이렇게 비싸? 뭐 극소수 사례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못 먹는 감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좀 찾아봤고요. 다시 일반적인 시장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계속 될 거고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게 부디 의견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면 당분간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하반기에는 월세 강세가 좀 지속될까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전세가가 지금 월세가 오르면서 전세가가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전월세 계약, 전세 이제 계약 시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돌아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전세값도 슬슬 움직일 거예요. 슬슬 움직이면서 거래량도 좀 늘어날 것 같고 하반기는 그렇게 되면은 월세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내려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금리가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는 게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월달 중간선거도 있고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금리를 지금 올려서 이 물가를 잡자 미국의 네. 지금 상황이고 우리도 뭐 같이 따라가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11월 지나면 아마 좀 지금같이 이렇게 올리지 못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속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당분간은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월세의 강세는 좀 지속될 거다. 당분간. 이렇게 월세 시대에 대한 전세 종말에 대한 부디 의견은 어떤지 당분간은 지속될 건데 월세 강세가 영원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이슈. 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 소식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죠.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 민간재개발의 속도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서울시가 가리봉동, 공덕동, 마천동 이 16개 지역에 대해서 현황조사, 뭐 건축기획설계 용역 이런 걸 발주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속도, 주요 지역 등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신통기획 사실 꾸준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셔서 좀 처음부터 짚어볼게요. 신통기획은 이런 거다.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재개발이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있고 민간이 하는 재개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공공주도 재개발은 아무래도 공공이 막 이렇게 전부 다 끌고 가는 그냥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제 뭐 소유권이나 이런 걸 넘겨주고 끌고 가는 게 공공주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민간 주도로 우리 옛날에 재개발할 재건축 하듯이 네. 민간 주도로 진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 정부가 살짝 개입을 하는 겁니다. 살짝. 그러니까 살짝. 공공은 전부 개입을 하는 거고
살짝 개입을 해서 뭘 개입을 하냐면은 개발은 민간 주민들이 하고 인허가라든지 뭐 행정 절차를 이런 걸 갖다 간소화해서 뭐 통합 심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기간을 갖다 엄청 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구역 지정까지 기존에 5년이 걸렸다. 평균, 네. 이거 평균입니다. 네. 더 걸릴 수도 있고. 근데 2년, 3년으로 이렇게 지금 2, 3년을 단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에는 이 사업, 이 빨리 진행하는 이 속도가 이게 사업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함으로써 빨리 서울시에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얘기하면 이제 민간 주도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는 차원이고, 이게 이제 신통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런 개발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거를 좀 단축시킨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지금 뉘앙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데요? 이제 신통 계획이 지금 사실 뭐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상지 현황 조사를 한다든지, 건축 기본 배치, 그리고 구성, 이런 것들, 그리고 기초 현황을 분석하고 공동주체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그 밑그림을 만드는 그런 게 지금, 이 기획 설계 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밑그림,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데 대해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신속 통합, 뭐 이런 재개발 공모 선정 이후에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뭔가 이런 부분들도 한눈에 좀 정리해서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표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뭐 똑같습니다. 재개발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주택 재개발 공모 선정이 되면은 네. 신속 정비계획 수립, 이 정비계획 수립하는 단계고요. 구역 지정 요까지가 보통 그 5년 정도 걸렸다는 거거든요. 요까지가.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2, 3년을 땡기겠다는 거예요. 2, 3년을 땡기고 뭐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착공, 준공, 조합. 이게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다 똑같아요. 똑같고 사실 똑같지만 빨리 당겨서 정부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줘서 좀 빨리 당겨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모든 그런 인허가라든지 용적률도 좀 뭐 높여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빨리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서울의 지금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런 절차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요 신통 기획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가치가 있습니까? 아, 당연히 가치가 있죠. 지금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도 재개발, 뭐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을 공공이 SH, LH, 그러니까 즉 정부 주도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 신통기획이 나오면서 민간재개발이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지금 다 쏠리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공공재개발들이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개발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속도가 중요합니다. 네. 언제 되느냐 이거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우리 보통 재개발하는 지역들은 낡은 저층 주거지역 즉 빌라나 단독주택 밀집지역들로 오래된 이런 데들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건데 이런 곳이 진행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사업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재개발은 속도가 중요해. 네. 속도가 중요해서 사업성이 나와야지 빨리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가치 면에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또 지금 최근에 또 역세권 개발이라는 그렇죠. 또 나왔죠. 그것도 역시 또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진행하겠다. 결국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세 개가 다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뭐 투자 가치면서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절차 아까 설명해 주신 이 단계에서 만약에 투자 가치로 어느 단계에서 좀 들어간다 하면 가장 최적의 단계?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틀려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이익을 좀 정말 많이 내고 싶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 나는 좀 뭔가 좀 안전하게 이렇게 이익은 조금 나도 돼.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 재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좀 정말 내가 여태까지 재테크를 안 해봤어. 그리고 돈을 벌지를 못했어, 재테크로. 네. 그런 분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초기라는 것은 지금 무슨 어떤 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이미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가격이 일단 오르거든요. 그렇죠. 발표만 나도 오르니까. 근데 그런 지역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어떻게든지 빨리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고. 네. 그리고 아,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이익 조금만 내도 돼. 뭔가 안전한 것을 찾아야 된다. 안전하게. 그러면 내가 돈이 투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뭐 재개발에 한참 진행이 돼서 이 조합 설립이 난 것들, 최소한 조합 설립이 났다는 의미는 이미 이제 재개발이 거의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난 데들은 그 대신 가격이 네. 상당히 높겠죠. 예, 그래서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고 나는 좀 안전한 걸 원한다 하면은 그렇게 조합 설립 이상 되는 곳들, 이런 곳들을 들어가면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그러나 재개발로 돈을 정말 벌고 싶다 그렇다면 초기 단계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성향이라고 이른바 하잖아요. 네. 리스크를 조금은 감당. 아니다, 나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그런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투자금을 좀 더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만 부디 생각에는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투자다. 네, 제가 여태까지 네.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고 많은 네. 또 투자를 또 그렇게 시켜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험이 바탕이 되니까 항상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난해 자영사동 같은 경우도 맞아요. 8, 9월 달에 저희가 투자를 시켰었어요. 그때 이제 신축 빌라들 투자를 시켰는데 그게 지금 뭐 더블 이상 올랐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초기 투자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초기 투자가 중요하다 강조를 해 주시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부동산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추월한 빌라 매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슈는 이제 전세를 추월한 월세였는데 오늘은 네. 추월 얘기가 많네요. 이번에는요. 아파트를 추월한 빌라 매매입니다.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예요. 아파트를 대신해서 빌라, 뭐 다세대, 연립 이런 매입 수요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발표에 따르면 6월 집계된 빌라 매매량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 3배 이상이었어요. 수치적으로. 자, 그래서 7월 기준 전국 빌라의 중위 가격, 중간 가격을 봤더니 사상 처음으로 또 2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2억 원은 전국이죠? 그렇죠. 전국.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 7월 기준 전국 빌라 중위 가격입니다. 2억 원을 돌파했는데, 뭐 가격적으로도 그러니까 강세고, 빌라가. 매매량, 거래량 수준에서도 아파트에 비해서 강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이게 아마 그 19개월 전이라고 하니까, 한 지난해 한 1월? 그렇죠. 아마 역전이 되지 않았을까. 1년 7개월 전이니까. 예, 그때부터 역전이. 저도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빌라가. 빌라가 더, 이렇게. 네. 이거는 정말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네. 항상 일단 아파트 투자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라 쪽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빌라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건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근데. 하나의 원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의 원인도 있을 거고 빌라의 원인도 있을 건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빌라가 뭔가 이제 좋아 보여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이게 전반적인 원인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아파트는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최근 5년 동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정말 이제는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아파트보다는 아직까지 빌라가 유리하거든요. 대출도 좀 더 나올 수 네. 있고.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조금 부수적이라고 보고 네. 지금 가장 큰 거는 역시 재개발이죠. 이 재개발. 이 재개발이 지금 하나의 화두가 돼서 그렇다고 좀 보여져요.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그냥 단순하게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나중에 될 수 있는 지금 왜냐하면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그렇거든요. 네.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낡은 단독주택이나 빌라, 네.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는 데를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빌라나 단독주택 중에 단독주택은 평수가 크잖아요. 그리고 감정가나 이런 것들이 빌라가 더 많이 나와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빌라 쪽으로 많이들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19개월제인데 이걸 좀 추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점점 더 갈수록 차이가 벌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보세요. 이거 지금 이게 위에가 지금 아 여기 밑에가 파란색이 빌라. 빌라예요. 네. 근데 지금 빌라 파란색이 빌라고 여기 무슨 색이에요? 회색. 네. 회색인데 내가 생명인가? 회색이 7월 달에 아파트가 448, 1794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렇죠. 예, 이게 거래량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 사실 2021년부터 보면 거래량 전반이 줄었어요. 사실 예, 뭐 아파트든 여기... 빌라든. 그렇지만 그 차이로 보면 그렇죠. 여기는 지금 거의 차이가 없는데. 21년도 7월 달이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차이는 이 차이만으로 차이가, 보면 네,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거래는 거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고 오로지 거래되는 게 지금 빌라들만 거래가 되고 있다. 네. 이거 정말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빌라가 살기 좋아서 아파트보다 살기 좋아서 빌라에 살까? 단순하게 싸서 살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화두는 일단 재개발이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네. 서울같이 이렇게 그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의 거래량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경기도? 경기도는 오히려 아직까지도 물론 많이 지금 빌라도 거래가 되지만 아파트 거래량이 경기도는 더 많아요. 아직은. 네. 아직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서울하고는 좀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주신 이 그래프는 서울주택 매매 거래량 그렇죠, 추이니까 그렇죠. 근데 경기도 쪽에서 보면 여전히 아파트가 빌라에 비하면 물론 전체적으로 거래가 거래량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된다. 아파트가 빌라보단 더 거래가 된다. 이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왜 서울 경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울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서울을 떠나서 이제 조금 가격이 싼 경기도 쪽으로 가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서울같이 이런 재개발의 어떤 정책적으로 힘을 지금 팍 쏟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재개발 투자가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서울시잖아요. 서울시의 시장이 지금 서울의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뭐 250만 원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 만큼. 근데 그 서울에서 공급량 나올 데 없거든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건축은 네. 일단은 지금 잠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에 지금 뭔 힘을 쏟고 있으니 서울 쪽으로 이 거래량 서울 쪽의 빌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거고 경기도는 아직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서울은 공급 물량을 어떻게든지 빨리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면서 좀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신속통합 얘기도 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금 재개발로 흐름이 지금 돌아왔다. 이 앞 빌라로. 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공급 재개발 이런 게 좀 화두가 되지 않나. 키워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개별적인 고민들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이어갑니다.